안녕하세요, 러브혜정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연필꽂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대용량 휴지심 빈통에다가 아래다 하드보드지를 붙여서 휴지심 하나 준비했고요. 거기다 초록색 양말목하고요. 반짝이는 구슬줄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구슬줄 부착할 수 있는 글루건 준비했습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휴지심에다 일반 아이들하고 할 때는 목공풀 이용하시면 되고요. 저는 휴지심에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글루건을 이용할 건데요. 휴지심에다 우선 양말목을 쭉 한번 끼워 볼게요.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누구나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. 안에 종이도요. 제가 재활용 하드보드지를 이용한 거라서 글씨가 써 있는데 다른 색지로 가리셔도 되고요. 15개 정도 들어갔네요. 양말목이. 그래서 튼튼해서 연필꽂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물론 장식품을 만들어도 좋은데 연말이잖아요. 그래서 성탄 분위기가 나는 거. 그리고 양말목을 이렇게 쭉 끼워 놓으시고요. 깨끗한 부분으로 해서 집게로 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그래서 여기다가 글루건을 바를 거예요. 글루건 한번 쌓아 주시고요. 위에를 살짝 들어서 위에다 얹어 주세요. 그럼 깨끗하게 가운데 넣으시면 두 줄 이렇게 양말목 접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또 돌리시고요. 아래쪽에 글루건 쏘시고. 아이들은 목공용풀이나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 놓으셨다 하셔도 돼요. 초록이 좀 밝은 초록이 있으면 좀 밝게 하려고 그랬는데 밝은 초록이 없어서 약간 진한 초록으로 하고 있거든요. 진 초록도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 군데 정도 위로 올려서 집게로 해주시고요. 이거 핀셋 사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모양 됐고요. 이건 하나 더, 한대 정도 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붙여 볼겠습니다. 그래서 네줄 붙였고요. 북한 사이에다 사이사이 붙이시면 돼요. 얹어서 올리시고 살짝 집게로 올려 들어서 누르시면 돼요. 그럼 깨끗하게 붙습니다. 해서 위로 들어서 살짝 눌러주시고 위로 들어서 글루건 자국 안 보이게요. 눌러주시고요. 또 이게 윗부분까지 붙였고요. 맨 윗부분은 이 양말목이 말려 있잖아요. 아니 말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펴시면서 안쪽을 이렇게 위에를 덮어주세요. 마지막 하실 때. 여기를 위쪽에 이렇게 글루건을 칠하시고요. 양말목으로 얘를 뚜껑을 덮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펴면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. 그럼 위에가 깨끗하게 되거든요. 말려있는 걸 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위에다 조심해서 바르시고요. 양말목 자체를 돌돌 말려 있는 걸 살짝 피면서 위에가 깨끗하게 나오게 한번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러면 윗부분이 깨끗하게 이렇게 고정이 돼요. 고정이 됐죠? 연꽃을 고정시키면서 다쭉 붙일게요. 맨 윗부분 붙이실 때만 좀 신경 써서 붙이시면 깔끔한 모양으로. 그리고 해서 위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윗부분까지 됐고요. 여기 좀 깨끗하지 않은 부분은 살짝 붙여서 꼭 눌러주시고요.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좀 혹시 글루건 묻은 거 떼주시고요. 깨끗하게 떼. 구슬줄 있잖아요. 구슬줄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슬줄을 하나씩 떼서 군데군데 붙여줄 거예요. 구슬을 하나씩 떼서 하나씩 한번 떼보겠습니다. 하나,
하나씩 떼서 다른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. 집에 있는 재료 이용하시면 돼요. 살짝 붙여서 작은 거 붙이실 때는 좀 조심하셔요. 어디 위치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보이는 데다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. 틈새에다. 구슬을 떼서 붙여도 괜찮지만은요, 구슬을 그냥 길게 잡으시고요. 좀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. 구슬에다 글루건 붙이시고요. 살짝 눌러주세요. 그래서 붙여놓고 떼셔도 돼요. 그럼 좀더손 뜨겁지 않고 그대로. 이렇게 해서 구슬을 붙였고요. 구슬 붙인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허전해서 이렇게 예쁜 흰색과 빨강이 있는 리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양말목으로 만든 거고요.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압봉을 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양말목으로 만든 휴지신과 양말목으로 활용해서 만든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안에 바닥에다 쏙 넣어서 딱 고정할게요.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연필꽂이를 양말목으로 한번 만들어 갔습니다. 휴지심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간단하고 단단해서 쓰기 쉽게 편합니다.